예,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힐링 소비를 준비를 하셨는데 아난띠를 준비하셨네요. 네. 이 아난띠는 제가 알기로 리조트, 이 호텔, 숙박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이제 대북 관련주로 엮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2008년 5월 달에 금강산 아난띠를 오픈했기 때문에 예. 엮이는데 이 아쉽게도 사실은 2008년 7월 달에 그 안타까운 피격 사건이 발생되면서 영업을 한 일수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완공은 돼 있는 겁니다. 네, 오랫동안 준비를 했지만 사실은 운영됐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이후로 피격 사건이 발생된 이후로 금강산 관광은 완전 중단이 되었고 그 뒤에 그 어떤 뭐 대북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서도 이 얘기는 나왔지만 그 실제로 이게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으로 엮이고 있고 항상 그 통일부 장관이 만나는 그 인물에 네. 이 아난티 회장과 현정은 회장 둘을 꼭 만나거든요. 6월 달에도 또 만났잖아요. 네. 현정은 회장 만나고 현정은 회장이 옛날부터 원래 그쵸? 항상 대북 사업하면 무조건 그 핵심적인 인물이시잖아요. 그 현정은 회장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중명 대한골프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계신 아난티클럽 회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겸임하고 계신 아난티클럽 회장님 만나서 2025년에 세계 골프선수권대회를 여기서 열겠다. 물론 이거 가지고 뭐 반발하시는 분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런 일이 있었던 건 팩트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이런 만남이 다 돼서 특별되었죠. 그래서 2025년에 세계적인 골프 선수들 여기다 다 모아놓고 무슨 천혜의 환경을 바라다 보며 네, 그 뭐 골프를 치면 얼마나 뭐 되게 멋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강산 유치 위한 협력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아난티는 역시 대한골프협회 회장까지 겸임하고 있어서 이런 어떤 대북 사업에 골프를 연계한 이런 사업에도 결국에는 하마평에 오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난 네,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예.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테마주를 엮인다는 게 특히나 뭐 정치나 이런 테마주를 엮인다는 게 다이나믹한 뭐 급변 등을 주는 건 좋아하는데 기업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 완전 가려져 버린 상태에서 오로지 그 테마와 그 이슈, 그때만 움직이는, 그리고 그것도 너무 뭐 급작스럽게 움직였다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 변형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세요. 예. 그러니까 기업의 실체가 있고, 기업이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걸로 판단을 받기에도 충분한데, 이슈에 얽혀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단기적인 수급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흙탕물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여기서 이게 실적 줍니다.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일단 이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거는 한번 엮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엮인 게 얇은 고리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기업의 중추적인 핵심적인 내용과 엮여 있기 때문에 풀리기가 힘들어요. 아마 영원히. 이 예. 사업을 영원히 접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고 이런 스타일이다. 예, 그걸 감안을 하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리조트 전문 업체로 롯데 관광 개발과 한 어떤 그 잣대에 놓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롯데 관광 개발이나 호텔 신라와 뭐 하는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소비층이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딱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에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다.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난티 그 사업장을 보면은 똑같은 테마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다른 이제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아난티는 회원제라서 이게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뭐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지금 이제 뽐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려놓고 그거를 보고 와, 저 정말 가고 싶다. 정말 이게 어떤 다른 5성급 호텔의 일률적인 그 어떤 디자인과 뭐 이런 시스템과 전혀 다르잖아요. 예. 단편적인 거 그 뭐 언론 기사나 이런 데서 보시면 그래서 아난티 남해가 먼저 생겼고 그 옆에 그 남해 그때부터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우스케이프 그 배용준 씨가 신혼여행 가서
네. 그때부터 남해 거기 너무 아름답다. 거기 옆에 아난티 남해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난티 남해가 2006년 10월 달에 영업을 시작해서 이때부터 아난티의 브랜드를 알리기 시작했고 2008년 5월 달에 금강산 아난티를 오픈했으나 바로 7월 달에 피격 사건 벌어졌고요. 그래서 2016년도 3월 달에는 아난티 코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달에 아난티 클럽 청담을 만드는데 이 12월 달에 만든 아난티 클럽 청담은 여성 회원 전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성 회원분들만 갈 수가 있어서 또 굉장히 특화된 부분이고 2017년 6월 달에는 아난티 코브를 오픈합니다. 아난티 코브는 이 그 부산에 있어요. 부산 기장군에. 요즘에 뭐 부산에 보니까 롯데월드 2도 생기고 이 부산이 새롭게 어떤 관광 도시로 또 떠오르는 것 같던데 여기 네. 아난티 코브는 미리 가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내년 6월 달에 생기는 것이 강남구 논현동에 아난티 앳 강남 호텔 생깁니다. 그리고 2023년 이게 가장 큰 건데 아난티 코브가 지금 부산 기장군의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있거든요. 네. 여기에 빌라주드 아난티를 새로 오픈하는데 지금 아난티 코브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훨씬 대규모의 가장 2023년에 어떤 아난티의 새로운 사업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요. 네. 그리고 청평에 또 레이크드 아난티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난티가 다 지금 각각의 이름이 틀리고 스타일이 틀린데 약간 비슷한 점은 그거예요. 곧 막 5성급 호텔, 호텔신라나 롯데처럼 고층으로 짓지 않고 저층인데 옆으로 넓은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닭장처럼 높고 뭐 고층 이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 어떤 경기도권에 막 이런 넓은 지역의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들. 예. 거기다가 문화시설이나 아니면 특화시설 많이 넣고 하나하나 지점마다 컨셉 집어넣어서 하는 거. 다 그런 스타일로 오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지점마다 철학이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회원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난티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급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소비 레저주와는 조금 차별에 대한 포인트로 작용을 하겠죠? 네, 여기에서 뭐 리조트 쪽에서 롯데 리조트나 대명 콘도 이런 데랑 경쟁하잖아요. 근데 롯데 리조트와 대명 콘도 아난티를 떠올렸을 때 다 회원이지만, 회원제지만 느낌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건 이미 어떤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먹히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아난티 하면 저도 그렇지만 대명 콘도 뭐 이름에서 오는 것도 그런데 대명 콘도와 아난티를 비교했을 때 전 솔직히 아난티가 제 머릿속에는 조금 더 가치 소비에 가깝고 조금 더 럭셔리하고 조금 네. 더 유니크하고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예. 제가 그냥 그 살아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했던 걸로 만들어진 제 인식이에요. 그게. 아난티가. 아난티에 대한 인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빌라주도 아난티 이게 지금 가장 큰 어떤 사업인데 아난티의 사업은 결국에는 뭐냐면 분양을 할 때 분양 수익하고 예. 그 다음에 분양이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수익으로 나눠져요, 크게. 근데 이 둘에 다 강점이 있어요. 아난티 처음에 분양할 때도 경쟁률이 치열하고 분양을 하고 나서도 운영이 잘 돼요. 그래서 분양과 운영이 이제 같이 발맞춰서 나가는 이 궤가 알고리즘이 딱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제 빌라주도 아난티, 이게 말을 해석하면 아난티 마을이잖아요. 예. 빌라주도. 그래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안에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오시라 관광단지에 지금 힐튼 부산하고 아난티 코브가 있어요. 기존에.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친환경 리조트 1, 2부지를 아난티 컨소시엄이 또 따냈어요. 그래서 아난티 코브에 힐튼 부산에 빌라주도 아난티까지 하면은 여기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완전히 그냥 아난티 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예. 아난티 마을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층수를 낮게 가져가면서 객실 수가 적은 아난티 스타일을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객실 수를 많이 뽑고 고층으로 올려버리면은 들어오는 객수는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면적이 작아져서 어떤 유니크한 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네. 우리 그 특급 호텔들 가봐도 평수가 제일 기본은 뭐 15평, 14평 이 정도인 거예요. 13평, 12평?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방에서 좀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오래 묵으면. 빌라주도 아난틱 객실수를 원래 친환경 리조트 1, 2부지에 완전히 정말 최고로 올려서 지으면 500실까지 지을 수가 있었는데 예. 그걸 다 포기했어요. 이게 요즘에 다른 데서도 보시면 아시는 컨셉인데 더 현대 서울이라던가 신세계 백화점 새로 만드는 하남 스타필드나 뭐 이런 데 보시면 원래 들어갈 수 있는 매장을 많이 들여와서 임대료를 많이 받으면 이득인데 매장을 포기하고 반 정도를 녹지나 이런 문화공간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더 현대 서울도 그렇게 해서 호응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게 다 유행이에요. 친환경 리조트 1 대지에 148실만 넣었고 친환경 리조트 2 대실에 152실만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합쳐보면 300실만 넣는 거죠. 예. 500실을 넣을 수 있는데 300실만 넣고 200실에 해당하는 공간에는 다 잔여부지, 잔디광장, 산책로, 문화시설 이런 걸로 채울 예정인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생긴 의왕 분들 좋아하시는데 의왕에 타임빌라스 롯데 아울렛 생겼잖아요. 예. 거기도 보시면 원래 아울렛은 완전 빡빡하게 넣어서 메이커를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 메이커 다 포기하고 전부 다 무슨 어린이 키즈 시설 녹지 공간으로 다 꾸며놔서 거기 다 사진 찍으러 막 몰리잖아요. 지금 다 그 아난티가 원래 기존부터 했던 방식이에요. 아난티 남해를 만들었을 때부터 녹지 공간을 많이 가져오고 문화시설을 많이 넣고 객실수를 최소화해서 객실수 면적을 지금 넓히면서 거기서 특화된 어떤 휴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컨셉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난티 그 빌라주도 아난티가 분양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끝날 것 같습니다. 2023년이면은 게다가 지금 이제 뭐 3천 명이 넘는 확진자 수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얘기가 정부 측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2023년이 되는 이쯤에 빌라주도 아난티가 생기게 된다면 타이밍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아난티가 아까 그 뭐 여러 번 초반에 강조했던 이유는 대북 관련주로 엮인 거를 아무리 열심히 그걸 설명해봐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고 있고 실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실적 개선주의 특징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백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거를 얘기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2023년 빌라주도 아난티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난티의 상반기 매출을 보면은 1,100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런 소비 심리가 좀 패턴이 바뀐 거를 해석을 할 수 있나요? 네, 아무리 어려워도 네. 샤넬 오픈런, 아니 물론 샤넬 오픈런에 대해서 그게 뭐 진짜 뭐 잘 사는 사람이면 오픈런을 굳이 해서 텐트를 치고 있을 리가 있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샤넬의 실적이 오르고 명품관의 실적이 올라가지고 백화점의 실적을 견인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완전히 극명한 소비들, 아예 싼 거 소비 이쪽으로 극과극으로 나뉘었잖아요. 예. 근데 그 기존에 보면은 가치 소비라고 그러니까 가심비라고 자기가 아무리 비싼 디저트가 있더라도 밥값보다 비싼 디저트가 있더라도 정말 먹고 싶고 사진이 찍고 싶은 디저트면 쓰는 소비들, 이 MZ세대들의 이 소비 문화들 이런 것들은 계속 고착화돼가는 거고 아난티 쪽도 마찬가지죠. 회원제고 비싸고 고급이지만 이런 거를 이 코로나19 국면에도 나만이 즐길 수 있고 나만 거기 회원인 거를 뽐내고 싶고 뭐 그런 소비들 때문에 아난티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굳이 이 그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싫다 이거예요. 대북 관련주를 엮일 필요가 없는데 굳이 영업일수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금강산 하나 때문에 엮여 있어서 시끄럽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더라도 실적 턴어라운드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스펙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예. 2020년 6월 달만 해도 매출액이 231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3억 적자가 났어요. 근데 올해 2분기 보세요. 코로나19가 정말 정점으로 치달던 그 1년 사이의 변화가 2020년 6월 달에 비해 매출액은 2배 이상으로 늘었고요. 예.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3억에서 164억 흑자 전환이 됐어요. 1분기에도 마찬가지죠. 1분기에 매출액 556억. 그래서 상반기 때 이걸 합치니까 매출액 1,100억 원이 나와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 영업이익이 216억 원으로 2020년 12월 달부터 영업이익이 15억 원으로 흑자가 살짝 났지만 약했죠. 거기서 네. 바로 퀀텀 점프가 일어났어요. 2021년 1분기. 여기서 10배 이상이 뛰면서 퀀텀 점프가 일어나서 지금 완전히 회복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2023년에 빌라주도 아난티라는 거대한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롯데월드2도 생기잖아요. 부산 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감안했을 때 이제부터는 이게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V자로 나가는 지금 실적이 나오는 추세로 간다. 예. 거기다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다가 더해줄 것이 앞으로 계속 가심비에 대한 소비가 일어나면서 오히려 이런 고급, 프리미엄, 비싼 회원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남이 갖지 못하는 것을 갖고 싶은 심리 때문에 계속 소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나한테 굳이 대북 관련주를 엮이지 않더라도 실적 턴어라운드만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아나한티가 좀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요. 주가 흐름을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그림도 좋아요. 거기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2019년도에 31,650원 가면서 한번 크게 갔는데 이때는 예. 실적이 없었어요. 실적으로 가지를 않았고 이때 막 저기 짐 로저스씨 방한하고 그거 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뒤에 역시나 이것 때문에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네. 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테마로 엮여버리면 갈 때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고립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게 한순간에 그냥 산을 올라갔던 것보다 더 밑은 고를 파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현기증이 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모든 이동평균선을 누르고 차근차근 들여밟고 지금 올라왔잖아요. 모든 이동평균선 눌러놓고. 지금 모든 게 다 좋아요, 지금. 연봉부터 시작해서 월봉, 주봉, 일봉이 지금 다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대북 이슈가 끼던 실적 턴어라운드 쪽으로 부각이 되던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오늘도 급락 출발하는데 예. 이럴 때는 테마 같은 것만 움직이는 상황에 오죠. 이럴 때는 대형주도 다 급락이고 그동안 잘 갔던 것들 아마 다 2차전지니 뭐니 하고 순환매를 돌려 맞으면서 매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살아남는 거는 약간 이런 쪽밖에 없어요. 정치나 뭐 북한 쪽으로 엮인 테마들만 네. 살짝 순환매가 돌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상태고 수급이 들어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엔한티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가격 시점에서 투자를 해도 될지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턴어라운드가 네.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이슈도 지금 대북 이슈도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2020년도, 2019년도 9월달, 10월달 가격이 15,000원, 16,000원도 일단 도전 1차로 도전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000원, 16,000원 정도요? 네. 네. 자, 그리고 아나한티의 뭐 경쟁업체를 꼽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업체가 있을까요? 딱히 경쟁업체로 지금 상장된 거는 별로 없거든요. 뭐 대명 네. 소노시즌이나 이런 거, 대명콘도 아니면은 같은 계열에서 호텔신라나 이 그 롯데관광개발을 들 수 있지만 여기는 약간 달라요, 컨셉이. 예. 그러니까 물론 롯데관광개발 같이 뭐 카지노도 하고 호텔 사업도 하고 이런 쪽을 같이 전체 커다란 부분에서 아까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는 대면 소비가 살아나고 뭐 가치 소비가 살아나고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의 폭발 뭐 이런 관점에서는 같이 볼 수 있겠죠. 근데 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스타일이 롯데관광개발과 아나한티는 좀 달라요. 좀 그래서 다르군요. 움직이는 수급 자체도 들어오는 수급 자체도 다르고 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치 소비주로 각광받고 있는 아나한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